지난 9월 교육부 심사에서 영종 지역 2개 학교 신설 계획안이 보류됐는데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교육부 중앙심사투자에서 인천 서구 검단 5초와 가정 루원중 2개교 신설이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구 영종 하늘 1중구와 하늘 5고는 재검토 통보됐습니다. 분양 공고 여부와 착공된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현재 교육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영종 주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중구의회에서 영종국제도시 학교 신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에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라는 이유로 부결한 건 지역의 통학 여건이나 인근 학교 학생 배치 여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설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지면 대중교통과 통학로 정비,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등도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마녀 가구가 입주하게 되는 2022년 영종 하늘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43명, 고등학교 44명으로 추산됩니다. 학교 신설에 통상 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승인되더라도 당분간 콩나물 교실에 열악한 교육 환경이 불가피한 상황. 교육청은 다음 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영종 하늘 1중만 재심사를 우선 의뢰할 예정입니다. 하늘 5고는 내년에 영종 국제고의 자사고 평가 뒤 일반고 전환 여부가 결정되면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